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발 만드는 콘텐츠를 한 11월 달부터 하고 싶어서 준비했었거든요. 사실 가발을 써본 적도 없고 가발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봤거든요.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집에서 가발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 경계가 너무 티나는 게 싫어서 가발에 그렇게 흥미가 없었는데 이런 레이스 프론탈 위그는 진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인모로 만든 레이스 프론탈 위그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가발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레이스가 달려있는 머리 22인치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거의 허리까지 오는 긴 기장을 원했기 때문에 24인치 2개랑 26인치 4개가 있는 한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밑에 이 삼각대랑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씌워놨는데 이런 돈캡이 하나 필요하고요. 티핀, 바늘, 나일론 실이랑 위그용 글루랑 위그캡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이 봤지만 제가 이걸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인모라서 가발 사는데 돈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 레이스 부분을 탈색을 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 탈색을 하면은 좀 더 진짜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탈색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탈색약을 다 도포를 해놨고 지금 몇 시지? 얘네를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부분 탈색이 됐는데요. 이거 탈색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채도를 빼기 위해서 퍼플 샴푸로 토닝도 해줬어요. 이제 머리 사이즈에 맞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 헤드에 돈캡을 고정시켜줍니다. 이마 헤어라인 중앙에서 목덜미 헤어라인 거쳐서 이렇게 둘레를 재주세요. 저는 22인치 반 나와서 23인치짜리 헤드를 주문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마에서 이제 뒤쪽 헤어라인이랑 귀에서 귀까지 헤어라인 길이도 재서 그 길이대로 맞춰서 돈캡을 고정시켜주고 있어요. 이제 레이스 부분을 먼저 꾸밀 건데요. 고정해놓은 돔캡에서 반인치 정도 앞에 헤어라인이 자리 잡게 내려와서 고정해줍니다. 우리가 바느질 할 부분은 레이스 뒤쪽이거든요. 이 뒤쪽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잘 시켜줄게요. 여기 이렇게 T핀으로 고정을 해놨어요. 영상은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잘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 시작 부분을 못 찍었는데 이제 맨 끝에 밴드 부분을 꿰맬 때는 고무 밴드 부분을 같이 꿰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낚시하듯이 메쉬 돔캡의 그 그물망 부분이랑 레이스를 이렇게 같이 꿰서 실을 한번 감고 쭉 당겨주면 한 땀이 완성됩니다. 어찌됐건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집어넣긴 했는데 제 바느질 솜씨가 너무 엉망이라서 참고하실 만한 좋은 영상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뒷부분을 꾸미기 전에 패턴을 대강 그려놨어요. 엄지 하나 간격 정도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뒷판 바느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한 줄당 두 단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꿰맬 만큼 미리 자르지 마시고 반으로 접어서 고정을 해놓고 꿰맨 다음에 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첫 줄을 완성했어요. 다 매듭도 지어줘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잘라줍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첫 트랙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한 15번 하면 돼요. 저는 바느질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바느질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금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고 일어났어요. 가발은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됐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뒤에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했어요. 한 반? 반도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한참 남아있어. 아, 이게 너무 어깨랑 등이랑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맨날 누워있다가 갑자기 서 있으니까 몸이 놀랬나 봐.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엄청 늦게까지 잠들었어요. 근데 이게 앞부분이 제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레이스 프론트 부분을 제대로 꾸민 건지 모르겠어서. 왜냐면 좀 우는 부분이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건지 뜯고 다시 꾸며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제가 지금 이 티핀으로 고정해 놓은 데까지만 꾸매고 중간에 한번 써보려고요. 이게 잘 펴지나? 안 펴지면 뜯고 다시 해야겠죠? 네, 앞부분은 뜯고 다시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계속 꾸며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 접어서 티핀으로 고정해놓고 계속 꾸며줍니다. 그리고 머리통 윗부분은 한 단씩만 꾸며줬어요. 두상이 너무 커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바느질이 끝났으면 레이스 부분 밑에 있는 돔캣 부분은 잘라내줄 거예요. 이때 바느질한 부분까지 자르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바느질한 부분을 잘라내면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제 바느질이 다 끝났어요.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 거라서 편집하면 되게 짧아 보일 텐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이제 여기 헤어라인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머리카락 앞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핀셋으로 머리털을 좀 뽑아줬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 헤어라인 부분이 좀 더 진짜 머리카락 같더라고요. 저는 어느 쪽으로든 가르마를 낼 수 있는 프리파트 레이스 프론트를 샀는데요. 주로 앞가르마를 하고 다닐 것 같아서 앞가르마 부분도 좀 더 자연스럽게 뽑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머리카락이 공장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보시다시피 뿌리 부분은 살짝 곱슬기가 있어서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쫙쫙 펴줬습니다. 이렇게 세팅까지 다 해서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긴 여정이었다. 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가발을 착용하고 앞쪽에 레이스 부분도 잘라줍니다. 그냥 가위 쓰셔도 되고 저처럼 눈썹 칼을 사용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지금 가발을 썼는데 제가 지금 태어나서 가발을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여기 본드 부분도 좀 들뜨고 이러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완성은 됐어요. 길이를 거의 엉덩이까지 오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레이스 프론트를 빼고 뒤에 가발을 4단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3개면은 진짜 충분하더라고요. 한 2개 반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단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리통에는 3단 살짝 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좀 해놨어요. 왜냐면은 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일단 두상도 큰데 머리숱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발을 쓰니까 엄청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 머리가 클수록 머리털을 조금만 꾸며야 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 늦게 깨달아 버린 거죠. 제가 이거 고정해 놓은 걸 빼면은 머리숱이 좀 너무 많아서 좀 머리가 더 부풀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머리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다. 머리가 너무 작은 게 컴플렉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단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만드시는 분 없겠죠?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가발을 아예 처음 써봤으니까 당연히 가발을 사본 적도 없고 그래서 되게 헤매면서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바느질도 잘 못해서 제가 하루하고 몸져눕고 하루하고 몸져눕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 5일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이 좀 빠르고 바느질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 하루 이틀 날 잡고 만드시면은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손재주가 좋을 테니까 아마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할 일이 없고 그냥 돈을 쓰고 싶은데 노가다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제가 가발 착용이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여기가 많이 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연습을 해보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흑발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계속 탈색머리를 유지해 오다 보니까 쉽게 흑발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발을 나름 성공적이라고 해도 될까요?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이겠지만요. 지금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예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가발 만드는 과정이랑 착용하는 과정을 찍기는 했는데 처음 만들어 본 거고 많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 때 참고했던 영상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